지난 시대라고 하는데 여러분 잘 아는 진시황. 시대는 시간은 뭐 한 15년 살았어요. 전국 통일하고 15년. 너무 어이가 없지? 아, 그런데 이게 이제 중국에서는 굉장히 큰 기준점이 되는 거야. 전국을 그냥 통일해버렸거든. 그러니까 통일하면서 문자도 통일해버리고 그래서 나온 것이 예서. 이런 거 잘 우리가 다 기억나죠? 뭐 하여튼 그래서 이제 진대를 이렇게 묶어버리는데 시대는 짧아요 아주. 하지만 요 시절부터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이 좀 많다. 그래서 요때 당나라, 송나라가 가장 중요한 중국 문화의 꽃입니다. 꽃. 그렇게 알아두셔야 되겠고요. 자, 이제 지난 시대에 통일을 해서 15년 살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강력한 권력. 그것들을 만들었던 거 도소, 병마용. 요건 좀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. 도소, 병마용. 정식 명칭이 도소, 병마용이에요. 병사들하고 말을 이렇게 진열해 놨어요.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, 뭐, 굴이 뭐 6개인가 4개인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. 가보지 못했어요. 근데 이제 세계가 발굴이 됐는데, 뭐 엄청나게 이렇게 큰 규모라고 그래요. 가마에서 구워 왔습니다. 도자기예요. 따지고 보자면. 따지고 보자면. 그래서 이제 도소 병마용으로 이렇게 명칭을 하게 되는데 이게 반도염식 가마. 반도염식 가마. 마제요라고 하는데 마제요까지 외울 건 없고 반도염식. 우리나라는 도염식, 승염식, 그다음에 횡열식. 예. 그렇게 외워 두시면 되겠고요. 요거 이렇게 되겠고 그다음에 손, 목, 몸체 따로따로 만들어 분리 제작하고 같이 끼웠어요. 그래서 분리 제작 후 접합했다. 저화도 소송을 했습니다. 저화도 소송. 나주는 데서 했단 말이죠. 그래서 쉽게 깨져요. 묘사는 사실주의 묘사. 자, 이렇게 중요한 걸로 묶어서 좀 잘 기억해 두시고.